그 누구보다 울풍스럽게 길을 걷고 있는 한 남자. 그때 무언가를 발견한 그가 갑자기 멈춰섭니다. 그의 앞에 서 있는 것은 뭔 일입니까? 외삼촌이었죠. 그런데 지나가는 길에 삼촌에 대한 태도가 나가서 오라고 개차반입니다. 내일 제삿날 아니가 너가 엄마 네 엄마다. 심지어 그 제사락 하는 거는 어머니의 제사조차 조상님도 모시지 않은 예발은 인간들은 아는 거고 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개 돼지나 짐승들은 그런 거 안 합니다. 할지를 모르거든. 왜? 왜냐하면 스스로를 개새끼니까 금수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 놓고 게다가 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너무 제사날 다가오니까 너무 기분이 구리구리합니까? 제 잠깐만 한잔 안 하면 못 견디겠습니까? 초롱을 이어가던 아 놓고 좋아하면 아 그거는 내가 해줄 수 있고 마지막 손마저 한짝 더 해줄까? 넘어버립니다. 에이. 결국 싸대기를 쳐맞고 정신을 차린 후 영초! 카운터를 가겨버리죠. 그런데 며칠 후 참교육이 시급한 이 페르나를 이상도 누군가 그대로 납치한 뒤 생수장 시키려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는 남자일까요? 쇼문 레전드 시리즈 영화 사생결단 바로 시작합니다. 부산 시민들이 IMF 여파가 가시지 않은 부산의 한 길거리 수많은 언니들의 환영을 받는 한 남자 연제구 연산동 3만 명의 업주와 종업원이 우글거리는 곳 내 일터다. 그는 연제구의 뒷골목을 주름잡으며 1g, 2g 잔챙이들은 용달 약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10g 이상 우둔 고객은 물물교환 직거래. 심지어 그의 손이 닿은 곳엔 반드시 물건이 팔려버리는 그야말로 장사에 미친 재능으로 돈을 쓸어담고 있었죠. 나는 금마들에게 기쁨을 주고 금마들은 내게 돈을 주고 마진율 300% 기똥찬 벤처 사업가가 되는 기다. 한편 본 게임 시작 전 워밍업을 조지고 있는 커플 앞으로 상도가 찾아옵니다. 돈을 건네고 돌아선 그를 가로막는 건 뭔 일입니까? 외삼촌인 택조. 지나가는 길에 지나가서 오라고. 이 새끼 뭐야? 상도가 그를 개무시하는 이유는 뭐하네 상도 엄마 있다! 바로 과거 화재로 인해 엄마를 잃은 원인이 화려한 마약 전과를 자랑한 외삼촌 택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트로의 상황처럼 가석방된 외삼촌을 놀래만도 못한 존재로 취급했던 것이죠. 시원하게 폐륜을 조진 상도는 본격적으로 짐승처럼 고삐를 풀기 시작하는데 뭐야? 상도의 앞에 이 미친 개 뿔을 연 놈들이 주윤발 뺨치는 보스에 반갑다 상도야 강력반 마약계 도진건 형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상도를 체포해가는데 그 이유는 바로 뽕쟁이는 깡패와 다르다. 의리보단 쩌는 우선시하는 약 팔아쳐먹는 기 지상 최대의 목적으로 의리보다는 장사 속이 앞서는 놈들인기라. 상도의 특징을 이용해 바로 이 점을 노리는 수사 방식이 첩자 윗대가리를 섬멸하는 일명 프락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였죠. 도경쟁이 사법 절차를 개무시하는 수사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는 4년 전에 부산 마약계를 발칵 뒤집어놓은 사건이 있었다. 과거 한 마약상의 검거 과정에서 도경장의 친행인과도 같았던 행사가 바로 옆에서 염산을 맞고 직사했었다. 친한 동료를 잃었는데 그러나 심지어 마약상은 이 장철은 그물인기라 미꾸라지 마냥 검찰한테 판매 조직 하나 팔아 넘기고 죄값을 받지 않고 보석으로 풀리나 중국으로 태웠었다. 자취를 감춰버렸기 때문입니다. 허나 상도의 입장에서 자나 깨나 뽕쟁이들 금품이나 갈채 묶는 민중의 곰팡이 민중의 곰팡이일 뿐이었죠. 도경장의 진짜 목적은 바로 한놈 작업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둬. 수사에 협조했는데 네 위에 꼭대기 누구더라? 신회장인가? 상도의 물건을 공급하는 신회장 조직의 참모 그 할배 오른팔 판매 총책 이창준이 이창준의 검거였죠. 당황한 상도가 돈다발을 찔러보지만 민중의 곰팡이답게 챙길 건 챙기면서 도경장은 방금 너가 작업실에서 주었다 압수한 약을 빌미로 김영사 얼마나 치고? 대려 상도를 압박합니다. 200g이면은 뭐 최하가 1년입니다. 야, 너 잘라 임마. 니가 X됐다 이 새끼야. 니 이런 번질에 한 거 다 포기하고 2년 더가 쓰고 있어 있겠나? 그런 상도에게 남은 선택지는 아씨 존재하지 않았고 이 새끼 같은 새끼가 내가 뽕쟁이들이 하도 설치되고 한마디로 부산이 찍혔다 새끼야. 그대로 잡혀 서울 구경 아니 부산 구경이 강제로 시작되는데 잠깐만 진짜 버디 아이맥스로 맞붙는 부산 경찰 감독 먹은 상도는 좀만 듣자 묵직한 놈 하나 해가지고
나도 훈장 타고 계급장군 갈자 이 새끼야. 응? 동문의 머금고. 그러면 네 구역 알아서 잘 챙겨줄거만 내가. 제안을 수락합니다. 며칠 뒤 부산에 위치한 한 공항. 상도가 똥마려운 강아지 마냥 초조하게 떨고 있었죠. 왜냐하면 오늘이 강제 언더커버 디데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곧 전화벨이 울리고. 여보세요. 작전이. 예 형님. 시작되었죠. 도착하셨습니까? 네네 내리서. 그런데 그때 상도를 쌩까고 지나가는 자동차. 예? 어디? 접선 장수가 바뀝니다. 돌겠네 진짜. 여보세요. 야 이 새끼야 어떻게 된 거야? 올라 내려. 일단 위로 올라가라는데. 어디로 올라가? 중모 동상 중모 동상. 이 새끼 진짜 이 이따가로 하냐? 진짜 그냥 그러느라. 드디어 마주한 이창준은 경찰의 냄새를 맡고 다급히 연장을 벗어나지만 이미 포위당하고 말죠. 그리고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상도. 바로 그 순간 최후의 발악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딸내미 그만큼 이용해먹으면 되지 뭐. 신학집에서 2km 차단했거든. 그는 집요한 설득을 뿌리치고 파쿠르를 시전하는데 컷! 누구 이거지? 진도준 당해버립니다. 좋네 이거. 예기치 못한 사망으로 인해 정직 처리된 도진광 형사와 대신 붙잡혀가는 상도. 심지어 마약과 관련된 모든 수사의 권한이 검찰로 넘어갑니다. 8개월 뒤 부산의 구치소. 출소한 상도가 마중 나온 차를 첫사랑 마냥 반가워하는 이유는 바로 한참을 쌓아올린 흡연 욕구에 대한 원기욕 때문이었죠. 그리고 곧장 담배를 물고 비흡연제 군침마저 싹 돌 만큼 맛있게 한입 빨아죽입니다. 니코틴의 이성을 찾은 상도는 그 변호사 새끼 얼마 줬노? 현재 상황을 파악하죠. 선임비 500에 성공사례 미쳤냐. 상도의 수감기간 동안 고마 작업실방 뺏습니다. 사업은 난항에 빠졌는데 이제 이 바닥에서 장사해먹기도 좀 힘들지 싶어요. 와 그 이유는 그 물이 돌긴 도는데 본인들이 취급했던 물건의 행방이 구경을 할 수가 없어 묘연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둘은 새롭게 사업에 뛰어든 인물을 조사하기 시작하죠. 저 새끼가 정구라고 뉴페이스인데 깡패질하던 놈이라는 소리도 있고 하여튼 든든한 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상도는 그곳에서 죽은 이창준의 애인이었던 지영을 목격합니다. 기집장사까지 해먹고. 며칠 뒤 한 포장마차 들어오는 두 남성 바로 정구의 부하들이었죠. 백반 여기 있었네. 이들과 구면인 듯한 성근은 출렁이는 칩니다. 그리고 불똥은 상도에게 튀는데 니도 맥과이가 영문도 모르는 뚝배기에 일단 런을 치는 상도. 성근이가 쫓기는 이유는 바로 아 내 쪽팔리가 진짜 씨. 그래서 어? 백반에 소금 좀 섞어가 그래 팔았지. 물건에 장난질을 해. 형님도 안 계시고 내도 묵고 살라고. 야 이 새끼야 씨. 근근히 돈벌이를 해왔던 것입니다. 아 새끼 씨발 좀만 참지. 한편 대낮에 경찰서. 아이 무조건 모른다 모른다 지금 내하고 뭐 잠깐만 지금 장난 똥다리요. 단순 운반은 말만 잘하면 벌금으로 뭐 그냥 풀려난다니까. 내는 모린다. 복직한 도경장의 레이더에 걸린 그녀. 아줌마 치마 색깔 참 곱네. 중국에서 샀어요. 역시나 약이라면 뭐하라는겨. 탐지견 뺨치는 수준인 진광은 한 번에 짜잔 물건을 찾아버립니다. 에이그 드르프로 그거 다 숨겨놓고 갑시다. 끌려가는 그녀의 입에서 아줌마가 내가 누구 소식 듣고 왔는지 그게 안 궁금하다 뜻밖의 이름이 나오는데 장철 말이다 장철. 야 이 새끼야. 바로 그를 처참하게 망가뜨린 장본인이었죠. 하지만 싹 다 전화해봤는데 아직 뭐 장철이 맞다는 놈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단서. 정보가 절실한 진광과 사업을 뺏기고 오락실을 전전하던 상도는 이거 이상도 전화 아닙니다. 이상도 전화가 맞는데 뭐가 아니에요 이 개자수가. 필연적으로 제외합니다. 아이고 우리 상도 얼마나 고생했노. 내 새끼. 야. 도경장은 다시 만난 상도를 3대 조직이 거들났는데 슬쩍 떠보지만 물이 또 어디선가 흘러나온다 카대. 나는 이제 완전히 손 씻었습니다. 상도는 넘어가지 않죠. 이에 진광은 저번에는 아주 차분하게 일이 꼬이가 그래 됐지만은 설득을 이어갑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오직 하나다. 지금 물 뿌리는 놈 장사꾼은 장사로 접근을 해야 미끼를 물지. 먼저 비즈니스를 해봤어야 알지. 거들먹거리는 상도에게 결정타로 그동안에 네가 뭘 해먹든 그의 자잘한 범죄를 내가 최대한 뒤봐줄게. 눈감아주는 것은 물론 내가 손볼 놈이 하나 있는데 왜 이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 개인적인 복수의 뒤수습을 맡아주기로 합니다.
뭐 경장님이 좀 뒤처리를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거든. 우리 하는 기재. 그렇게 경찰을 등에 업은 상도는 막무가내로 현장을 뒤엎고 다니죠. 그곳에서 상도는 다시 한번 지영을 발견하는데. 형님, 저 딴 형 버리고 가서. 예? 망가진 지영을 목격한 뒤로 상실된 인간성이 조금이나마 생긴 것인지 동생의 집요한 설득에도 외삼촌 집으로 향합니다. 좋게 두 달은 약만 먹고 살았대. 여러 놈이 돌려가며 약을 줬을 끼다. 급하게 데리고 온 그녀의 상태는 끔찍한 환각 증세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독 상태였죠. 빨래갈게가 봐라. 네 눈에 묻고 싶나? 내 죽게 준다 안 카는 거 알아? 더 세게 때리라. 더 세게 때리라. 세게 때리라. 수시로 정신이 오락가락할 정도로 지영을 망가뜨린 건 바로 하루는 누가 음료수를 주대. 음료에 약을 탄 전구패거리. 그날 밤 그녀는 그들에 의해 내 기억이 맞다면은 8시간 동안 그 짓을 한 것 같다. 약에 취한 채로 밤새 유린당한 것이었습니다. 주사기만 눈앞에 아른거리고. 얘기를 듣고 눈깔이 돌아버린 상도는 전구가 있는 곳을 찾아가죠. 그리고 테이블에 양주를 파는 풀도핑을 때린 후 무자비한 깽판을 시작합니다. 십자스가 술집 먹고 나이고 잔뜩 취해버린 정구는 가만있어! 무릎을 꿇고 내 잘못했다. 토계자를 박는가 싶더니 술 한잔 먹고 말로 하자. 너는 상도덕이 없어. 아버 말로 하자. 쓰레기 낮게 처하고 그대로 붙잡힌 정구는 뜨거우야한테 단지 빌줄 알 새끼야. 남의 구역에서 약 팔아쳐먹으면 우찌 되는 게 새끼야. 아킬레스건 버팅당해버리죠. 며칠 뒤 상도 앞에 이상도? 정구 다리 변신 만들었다 하던데. 정구의 보스 장철이 등장하는데 나 이 돈도 없는 놈이 남의 사업을 그리 절단했으려고. 목숨이 오가는 다급한 상황에도 아 뭔 말입니까? 패기를 부려보지만 연산은 원래 내 구역입니다. 이거 보내보고 누구한테 받아라. 그는 상도를 잡았어? 금축이 마냥 바로 길들여버립니다. 서일을 보이라. 짧고 굵은 교육은 일주일 줄게. 아주 효과적이었죠. 기한 어기면 네 맛 천국골이야. 이들은 자리를 뜨며 잘 가자. 쇠사슬을 묶는데 마지막까지 교육 효과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한편 수출입 승인장인데 확실합니다. 그 위조한 여권 이름이 김태동이. 그래서 그동안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장철의 소식을 보고받은 도경장은 상도를 찾아가 그의 사진을 보여주죠. 사진에 글마가 그 장철이 맞지요? 이미 오줌 한번 제대로 지린 상도는 억수로 셀낀데 그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세바야 뽕쟁이지 니 같은. 그가 브레이킹 배드라는들 도경장에겐 그저 그 새끼하고 나는 반드시 끝을 봐야 하는 지독한 관계일 뿐이었죠. 허나 큰 변수가 존재했는데 그리고 그건 바로 다음 주까지 상도가 3,500 정도 필요할 텐데 장철에게 약속한 돈이 필요했던 것이었죠. 뭔 3,500? 그만 아발에 들어가려면 입장료가 있어야지. 난데없이 요구하는 큰 돈에 그 말은 와 지금 하는데 이 새끼가 쫄았네. 막이 칠대로 쳐버린 도경장. 이리 와 이 새끼야. 화살 낼 거야 그러면? 뭐라? 하지만 장철을 찾기 위해 여탄까지 찾아가 수금을 진행하는 미친 추진력을 보여줍니다. 일 잘 돼가고 있지요? 신마담 500만원. 상도의 걱정이 무색할 만큼 돈은 빠르게 모여가죠. 한편 복지시설 택조는 가속방 중에 중독자들을 위한 시설을 설립하는데 마약사범 출신인 삼촌의 인구가 상도의 눈은 그저 기가 찰 노릇이었죠. 괜찮았다 괜찮았어. 적잖이 취기가 오른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이거 먹어. 약을 놓지 못하는 그녀에게 상도는 너는 옛날부터 딴 것 좀 맨치로 안 망가지고 네가 할 길 잘 가는 것 같아서 좀 탈락거든. 투박하지만 네 요즘 컨셉이 뭐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합니다. 재충전 아이가 상도의 마음이 통했던 것인지 내 한 번만 안아줄래? 지영은 작은 위로를 부탁하고 상도는 신라 뻔한 위로 대신 합체를 시전하죠.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한 두 남녀를 방해하는 벨소리. 그 발신자는 누구? 3,500 다 됐다 씨놈아. 도경장이었습니다. 그 길로 3,500을 들고 장철을 찾아간 상도는 증거하던 판에 두 배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바로 말빨을 조지고 그를 만족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조직을 파악하기 시작하는데요. 장철이 박리 담회로 부산 전역은 물론 전국의 큰손들한테 물을 뿌리는 전국구 배영남, 장철이 가장 신뢰하는 조직의 2인자 배영남이 영남이 친형 물장사에 손을 댄 조폭 들거이 제조 교수를 만나가 희로 제품을 받아오는데 그때는 항상 장철과 영남이만 이동. 그러니까 제조 공장이 어딘지 아는 놈들은 요놈 둘뿐인기라. 둘은 그 중에서도 검거 작전의 핵심인 이들을 미행하죠. 그런데 장철 일단은 수준급의 핸들링으로 미행을 따돌립니다. 어디로 하는 게요? 제가 부드러 가나? 저 원래 저 봉장의 의심병 환자들은 저래 저 원래 빙글빙글 돕니다. 저래 괜히 장철이가 아니라 저게 허술하기 짝이 없는 미행은 위태로운 그 자체였고. 저 새끼 언제 튀어나오나 저거? 어? 아 잠깐만 진짜 씨발. 야 저 지금 이제 봐봐 가나 아 내가 왜 봅니까 저 경찰이 말이지 지금 새끼 내가 고개 돌리고 있는데 씨발. 바로 옆까지 붙은 그들 눈앞에서 놓쳐버립니다. 어디로 가보네 3개월 후 반복되는 허탕. 다 팔아먹고 이게 키로대로 하면 나올 때가 됐는데 씨. 예 도경장은 상도에게 애꿎은 화풀이를 시전하죠. 현장에 저도 목숨 내놓고 일한다. 목숨 내놓고 하는 김. 투닥거리는 둘 옆에 들어서는 차 한 대. 가이 뻥쟁이. 차의 주인은 바로 조직의 2인자인 아이고 배영남의 친형. 배영남 형님 여기 웬일이십니까? 배영남이었죠. 제발. 뭐야 이씨. 네. 아 이씨. 새끼야 야 모르겠다 이씨. 도경쟁이에게 걸린 형남은 별일 아닙니다. 개가 지쳐맞고 체포됩니다. 친광은 잘 들어 이 뻥쟁이 새끼야. 그에게 이게 다 니에 대한 수사 자료다. 자백을 받아내려 하지만 니한테 약받아 처먹은 놈들이 진술한 약만 3kg 보상금만 3천만 원이다. 몹시 불량한 태도로 그의 성격에 법대로 와서 내는 2g 소지 현행범 불을 질러버린다.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예절이 강제로 수입되기 시작하죠. 키질라고. 아, 내가 니를 이때까지 안 잡은 이유를 알아? 알아? 어? 장철이하고 같이 제조 사범으로. 어? 새끼야. 뭐 하는 거? 빨리 좀 잡아. 교육이 완료된 형남에게서 공장. 아, 씨발 내가 어디지 어떻게 알았네? 요. 두 사람은 내 바닥이 이 도식인데. 뜻밖의 사실을 듣게 되는데 바로 공장의 정체가 봉고차라고. 움직이는 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단 하나의 증거조차 잡지 못했던 것이었죠. 한편 장철의 사무실 그곳에서 상도는 이번에 10km다. 언제야? 뜻밖의 사실을 듣게 되는데 그건 바로 11시 철만 낚시터입니다. 다음 거래 장소와 시간이었죠. 그는 몰래 엿들은 사실을 곱씹으며 11시 철마 이를 도경장에게 전합니다. 글리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뭔 일인데 지영의 부름으로 택조의 집을 찾은 상도 몹시 불안한 얼굴에 그녀가 무언가를 보여주었죠. 같은 시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 잘했어. 경찰은 형남의 도움으로 요거를 예. 제조자의 얼굴을 확인하는데 살짝 그는 바로 내리 보면 예. 상도의 외삼촌 백조였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둘은 각자 다른 고민에 빠지죠. 재미있게 돌아가는구만. 한참 생각하던 상도는 가족이 아닌 본인의 욕심을 챙기기로 합니다. 한편 경찰서 그 찬서는 형남의 말로도 맞는 것 같답니다. 상도 말이 거짓말을 해. 예, 그런 것 같은데요. 거래 장소를 최종 확인한 도경장에게 상도는 나중에 잡아도 돼. 그는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어진 존재이자 그 새끼는 언제든 잡을 수 있는 어장 안에 물고기였죠. 요를 절대 못 벗어나는 놈이다 영원히. 하지만 기대에 부푼 건 상도도 마찬가지였죠. 그의 적성은 바로 빼돌린 삼촌의 물건을 팔아 본인의 퇴직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죠. 일생 일대의 찬스. 이게 완전 범죄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 바닥에 들어왔노? 남의 인생 조져놨으면 빠져나갈 때도 도와주는 게 당연한 기지. 이는 그의 탐욕을 가려주는 좋은 변명거리였습니다. 다가온 거래 당일 그리고 낚시터로 들어오는 한 대의 차량. 잠복 중인 도경장은 숨죽여 때를 기다립니다. 뒤이어 들어오는 택조의 봉고차를 끝으로 끌다 왔습니다. 검거 작전을 위한 카운트가 시작되죠. 하나. 오늘 그 신발 한번 보자. 셋. 야야야 저기 새끼 잡아. 경찰의 습격에 바로 체포되는 장철 일당. 그동안 만수부가 하셨습니까? 미쳤어. 니도 내 알아보겠지. 도경장은 분노 섞인 안부 인사를 전하고 빼박 증거인 마약 제조범 현장 검거를 위해 나갑니다. 현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고마워.
교수님! 문을 여는데 그 안엔 택조는 안 보이고 잔뜩 겁에 질린 평범한 한 가족이 타고 있었죠. 과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영화 사생결단, 죽느냐 산이나를 내리는 결정을 뜻하기도 하는 사자성어이기도 하죠. 지금은 영화에서 단골 소재가 될 만큼 자주 쓰이는 마약이라는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2006년 개봉 당시엔 한국에선 좀처럼 다루지 않는 파격적인 주제이자 시대를 앞서간 수작으로 평가받는데요. 영화의 최장점은 뭐니뭐니 해도 배우들의 처절할 정도의 연기력이라고 할 수 있죠. 부패한 영사 도진광 역의 황정민, 그리고 대한민국 양아치 연기 끝판왕 류승범이 만나 지르는 시너지를 보여줍니다. 둘의 연기 배틀을 보는 것만으로도 볼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이고요. 또한 소개 영상에선 생략됐지만 배우 취재원도 엄청난 수위의 노출까지 감행해가며 중독자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연기해 화제가 됐었는데요. 영화 사생결단, 평소 누아르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영화 풀버전을 보실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핵심적인 쇼무비였습니다. 들을래? 구독과 알림 설정을... 이거 누구 노래야? 쇼무비.